자,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마왕입니다. 네, 전철호입니다. 예, 3월 2주차 토요경마 토요경마 해설 방송입니다. 지난주도 또 쏠쏠치 않은 배당들이 좀 많이 터졌죠.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언제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상위권 경주에서 이제 배당이 막 계속해서 지금 터져주고 있는데, 그나마 지난주는 그 마지막 경주에 1군 경주에서 그래도 이제 좀 예, 그렇죠. 좀, 저 그것도 최저 배당은 아니었죠. 한 세 번째 배당으로 예, 마무리가 되고 1-3위가 들어왔죠. 그래서 예. 뭐 조금 그래도 잦아드는 것 같은데, 이 장거리로 가면은 아무래도 이제 조금 그 능력 편차가 좀 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단거리로 최근에 그 1-2군 경주들이 많이 편성이 되면서 배당이 많이 터졌는데, 조금 이제 이번 주부터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전체적으로 그 토요경마 편성은 좀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아, 편성 자체가. 예, 토요경마 이렇게 보니까 뭐 1호경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축이 나와 있는 경주들이 있는데, 토요경마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복마들이 이제 대거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축마 잡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 그만큼 이제 이 배당 자체가 나올 수 있는 토요경마라는 점에서 이 출전 마필들의 뭐 컨디션이나 그리고 뭐 마방의 승부 의지, 뭐 지난번에 뛰었던 마필의 전적을 잘 이제 파악을 하셔가지고 좀 다른 때에 비해서는 좀 세심하게 좀 축마를 잘 선택을 하셔야지만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공백을 가지고 나온 마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마필들의 진짜 컨디션 이런 것을 많이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예상을 하면서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게 토요경마 같은데, 하여튼 뭐 일단은 그 좀 배당 쪽으로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상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토요경마 메인 승부부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전천 의원이 9경주를 메인 승부로 준비를 했고요. 저는 6경주 메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일반 추천 경주로는 전천 의원이 서울의 3경주 그리고 제주의 2경주를 추천 경주로 준비를 했고요. 저는 제주 1경주와 서울의 10경주를 추천 경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메인 승부부터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전천 의원, 서울 9경주입니다. 네, 이제 이번 제 9경주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9경주 이제 1400m고 이 특별히 마필 자체의 능력이 빼어난 그러한 마필들이 없고, 다 마필들의 전력이 고만고만한 그러한 사이즈 마필들끼리 붙었기 때문에 이 축마 선정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레이스지만, 제가 이 출전할 때만 기다렸던 마필이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너무 심했습니다. 요 마필은 분명히 초반 발주도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초반부터 아주 뭐 전혀 마필의 능력을 끌어내지 않았던 그러한 마필이 되겠는데, 이번 레이스 자체에서도 그렇게 뭐 인기 자체는 뭐 많이 실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뛰었던 편성하고 이번 레이스 편성을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이번에는 뭐 자력 입상이 가능하다 할 정도로 지난번 정도의 걸음발이라면 입상권에 강력히 한번 도전을 해줄 수 있겠고, 특히 지난번에는 이 마필의 컨디션 자체가 그렇게 좋지를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걸음을 보였다면 이번에는 무조건 축마급의 마필로 강력하게 이번 현장에서 한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9경주. 자, 비교적 그 1400이면은 뭐 만만한 거리 같아요. 자, 9경주 전천 의원 메인 승부였고요. 꼭 적중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6경주를 메인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국산 5군의 마령 1200인데 이 경주도 이제 어느 정도 마필들의 능력이 편차는 좀 드러납니다만은 과감하게 좀 노려야 될 마필이 출전을 했고, 또 지난 경주 때 그 어떤 조교 패턴의 변화보다는 마필의 컨디션 변화를 가지고서 제가 한번 추천을 드렸던 마필인데, 레이스가 좀 잘 풀리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뭐 지난번보다는 확연한 조교 강도나 마필의 탄력이 살아나 있기 때문에 뭐 적정 편성에 적정한 전개가 예상이 되는 마필, 바로 그 마필을 가지고 이번 6경주를 메인 승부로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천 의원의 9경주 그리고 백마왕의 6경주 메인 승부 미리 말씀을 드렸고, 1경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1경주 국산 6군 1300입니다. 1경주부터 좀 머리가 아프죠? 예. 어떻게 봐요? 뭐 1경주 자체에서부터 이제 축마가 없는 그러한 이제 혼전되어 있습니다. 축마가 없기 때문에
뭐 기본 배당은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뭐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마필은 일단 능력 자체가 좀 부진형 마필들이 뛰고 있다는 점에서 누가 먼저 선두권을 장악을 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최근 이제 두 번의 경주에서 어느 정도 이제 순발력을 좀 이끌어내면서 경쟁력을 좀 보였던 이제 12번 이 송워리어란 마필을 이번 레이스에서 좀 관심권 마필로 추천을 드리겠는데 직전 경주에서도 이제 이 송워리어 같은 경우는 외측에서 마필만 밀다가 마지막까지 이제 근성을 발휘했던 마필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번 레이스 자체에서 보면 특별히 센 마필들이 없다는 점에서 자 외곽 게이트지만 12번 이 송워리어의 김혜성 기수가 이제 강력하게 선두력을 한번 제대로 한번 뽑아내 본다면 지금 이제 15번 만에 첫 한번 입상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마필이다. 그래서 저는 12번 송워리어를 강력하게 한번 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 5번은 블랙슈터인데요. 아직까지는 뭐 이렇다 할 걸음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난주에 출전 준비를 할 때 준비가 좀 잘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봤는데 갑자기 이제 이번 주로 넘어왔는데 조교는 좀 약하지만은 그 김기배 기수가 지난주에도 또 이제 그 구구 막건을 네. 하나를 또 해줬고 또 겨울 동안 이제 뭐 이런 말씀 드리지 뭐지만은 김기배 선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자꾸 이제 김기배 선수, 김기배 선수가 그 겨울 동안 이제 그 최고참 기수로서 좀 나이도 좀 있고 그러니까 겨울에 좀 적응을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던데 아마 날씨가 좀 풀리면서 이번 주에도 아마 의욕적으로 조교에 임하는 걸 봐서는 좀 변화를 보이지 않겠느냐 이런 쪽에서 차라리 뭐 어차피 혼전이면은 배당 마필을 가지고 좀 가볍게 접근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냐 이런 쪽에서. 5번마 블랙슈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경주입니다. 혼합사군 마령편성입니다. 이것도 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자, 어떤 마필을 주목을 합니까? 네, 저는 뭐 일단 이번 레이스에서 좀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마필을 한 마리를 좀 삭제를 하고 이 레이스를 좀 들어가야 된다고 이제 충분히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중 한 마리가 아마 11번 문학보호가 이번에도 많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번에 이제 3착도 했고 기록 자체도 어느 정도 좀 좋은 기록으로 이번 경주를 나왔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이 11번 문학보 요마필의 이 능력 자체를 그렇게 세다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외곽 선입 전개가 예상이 되고 물론 뭐 조용호 교수가 초반부터 아주 무작정 두들겨 패가지고 선행까지도 나설 수가 있겠지만 저는 이번 레이스에서 다른 마필이 선행을 나간다는 가장 하에 11번 이 문학보란 마필이 선행을 이번에 못 나가면 또다시 지난번처럼 상당한 좀 고전이 예상이 좀 되는 그러한 마필로 보여지기 이제 있기 때문에 11번 이 문학보를 한번 꺾고 다른 마필 쪽으로 한번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레이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11번을 좀 들본다. 어차피 결정력의 부족은 뭐 항상 있는 거니까요. 1200 정도에서는 또 불안할 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끝번에 나와 있는 12번만 치프레드캔 뭐 계속해서 지금 발주가 안 좋은데 지난 경주도 상당히 심하게 늦발을 해놓고도 막판에 걸음을 보였어요. 물론 이제 막판에 약간의 그 어떤 내측으로 기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분명히 지난 경주보다는 조교 강도나 준비하는 모습 또 발주 연습까지 또 하는 모습이고 그러면 물론 늦발을 한다고 해도 지난 경주보다는 조금만 더 뛰면은 이번 경주에 입상권에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마필로 보이기 때문에 출발은 좀 불안하지만은 충분히 한번 해볼 수 있는 편성이다 이렇게 봐서 12번 마를 제 2경주에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3경주 혼합 4군 마령 1000m 전천의 위원. 요게 이제 승부 경주죠? 예, 추천 경주가 되겠는데 뭐 이번 레이스도 뭐 강력하게 또 이 능력이 뛰어난 마필들이 없는 뭐 능력 자체가 상당히 비슷한 레이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이 이번 레이스에서 지금 이제 데뷔전을 맞이하고 있는 플리스 스킵이란 마필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마필은 이제 주행 검사 모습도 비교적 양호한 그러한 마필이 되겠는데 물론 이 마필은 제가 갖고 갑니다. 이번 데뷔전이지만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이제 갖고 가는데, 이번 레이스에서 제가 노리는 마필은, 최근 두 번의 경주를 이렇게 보면 이 마필의 걸음 자체의 변화가 좀 왔습니다. 한 번은 마필이 전혀 이제 발주 능력을 좀 못 보였던 마필이 되겠고, 지난번에는 어느 정도의 기본 순발력까지 이끌어내면서, 마필의 이 자체의 이제 순발력을 좀 끌어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선두권에 가담을 하는 모습을 보였던 마필이 되겠는데, 이번에는 요 마필이 준비 자체를 상당히 좀 잘 하고 나왔습니다. 이 마필의 이 훈련 시에 이제 국내산 마필하고 병합되다 보니까 월등하게 또 앞서는 그러한 이 주폭 자체를 보였었고, 거리 또한 이 단거리라는 점에서 초반부터 한번 선두력을 한번 이끌어내 본다면 이번 경주에서 충분히 배당의 값어치가 있는 마필로서 한번 네. 제가 강력하게 한번 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울 3경주 자 전천 의원이 조금 덜 팔리는 마권 쪽에서 축으로 놓고 과감하게 한번 배당을 노려보는 그런 전략을 쓸 것 같은데 자 3경주 좀 기대를 해주시고요. 자 다음은 제주 1경주입니다. 이건 제가 이제 추천 경주로 제주 1경주를 준비를 했는데. 자 이번 경주는 일단 뭐 승부 의지의 싸움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뭐 추임마도 올 수 있고 선행마도 올 수 있는 그런 편성인데 지금 가장 관심은 8번 마 그 한백명성 그리고 9번 마 고들배 요게 이제 김영구 마주님의 그 동반 출전마인데 고들배는 조금 앞선의 전개를 하는 마필로서 이번에 장우성 기수로 교체를 해놨고 8번 한백명성은 이제 후미권에서 추입으로 올라오는 마필인데 항상 그 정도 그 모자라는 그런 어떤 전력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 두 마리가 이번 편성에서는 뭐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고 또 하나 이제 그 강력한 어떤 인기마권이 이번에 전체적으로 이제 한 번 더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분명히 제주 1경주는 배당으로 연결될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제주 1경주를 한번 배당의 포커스를 맞춰서 공략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서울 4경주입니다. 천메다 이것도 단거리 편성인데 뭐 강력한 능력만은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떤 마필을 추천하고 싶어요? 네, 뭐 이번 경주도 역시 뭐 충마급의 마필은 없죠. 데뷔전을 맞이하고 있는 7번 동해 구슈라는 마필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동해 구슈는 주행 검사 때 초반 순발력을 좀 이끌어내지 못했던 마필이 되겠는데 이 나스트에서 이 끝걸음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달에 주행검사를 통과를 하고 나서 지금 거의 한 3개월 정도의 터울을 두면서 지금 데뷔전을 맡고 있는데 자 3개월 동안 마필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마방에서는 준비를 많이 하고 나왔습니다. 분명히 이제 이번에 데뷔전을 맡고 있는데 발주 연습까지도 분명히 저는 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요 7번 이 동해구쇼가 출전 주기 자체는 길어진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 아마 데뷔전부터 제대로 한번 배당을 한번 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7번 마 동해구쇼 체격이 상당히 좋은 마필 같아요. 470kg짜리면은 한번 뭐 힘으로 밀어붙여도 뭐 어느 정도 될 것 같고 제가 관심 마필은 2번 마 강제의 인연입니다. 주행검사 때 좀 출발이 안 좋았던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데뷔전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출발이 좀 양호한 모습을 보였는데 뭐 철저하게 좀 데뷔전에 승부가 좀 약했던 그런 모습인데 이번에 뭐 게이트 조건도 상당히 좋고 뭐 빠른 마필 없어서 한번 강하게 붙여간다면은 이번 4경주에서는 아마 2번 마 강자의 인연도 변화를 보이지 않겠느냐 이런 쪽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다음 경주 제주 2경주입니다. 제주 2경주 전천 의원의 추천 경주입니다. 네 이번 제주 2경주 자 역시 이번 경주도 뭐 마필들의 이 1200m를 뛰어본 마필하고 뛰어보지 못한 그런 마필들이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데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마필은 이제 1200에서 최근 경주에서 어느 정도 적응기를 가지면서 나오고 있는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이제 제가 이번 경주에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마필은 이 3번 대운수란 마필이 되겠습니다. 3번 이 대운수는 이제 2월달 경주에서 인기권 마필은 아니었죠. 인기 순위에서 많이 밀렸던 마필인데 늘어난 1200 경주 거리를 뭐 무난하게 극복을 하면서 3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레이스에서도 역시
그전 경주에 잘 뛰었기 때문에 인기가 상당히 많이 실렸던 대운수가 되겠는데 지난번에는 인기에 부응을 하지 못했죠. 마지막 라스트 지점에서는 막판 이제 뒷심이 상당히 많이 좀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요마필이 지난번 레이스에서 왜 못 뛰었냐면 이 장인의 꿈이란 마필이 상당히 뛰어난 마필이죠. 지난주 아마 토요일인가 그때 나와가지고 장인의 꿈이 연속 우승이 무너졌습니다. 코차로 이제 막판 방심을 해가지고 연속 우승이 이제 무너졌는데 그 장인의 꿈의 그 순발력을 따라가다가 마필이 페이스 오버로 인해가지고 지난번에는 막판에 전혀 걸음이 나오지 않았는데 자, 요번에는 이 3번 대운수란 마필이 따르면 선행을 끌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처럼 장인의 꿈에 그러한 능력마가 없는 그러한 레이스고 대운수가 선행을 끌고 나가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이 3번 대운수를 이번 레이스에서는 강력하게 한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주 2경주 추천 경주였는데 뭐 미리 예. 얘기를 해주셨네요. 3 넣고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다음 경주 가죠. 예. 5경주입니다. 국산 육군의 천메다 단거리 편성입니다. 3번만 포비소패스가 이제 직전에 좀 변화를 보였는데 그때 뭐 제가 UCC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죠? 예. 이 천메다 선행 두 번 가다가 무너지면은 그 다음에 안 팔릴 때 아마 들어올 거다 그랬는데 사실 지난번에 좀 강대가리하고 붙여서 왔으면은 배당이 상당히 괜찮았는데 좀 센 놈들하고 붙는 바람에 막판에 걸음이 부족했는데 뭐 이번에도 뭐 더 세게 시키는 거 보니까 3번은 온 거 같고 후차권에 한 마리씩 얘기해보죠. 저는 이제 8번 미라클보이 요마피를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 마피라 보여지는데 뭐 데뷔전 때에서 인게이트 2점을 살리면서 뭐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마지막 라스트까지 이제 뒷심을 이끌어냈던 마필이 되겠고 지난번에 인기 1위로 팔렸죠. 1위로 팔렸는데 출발하면서 왼쪽 등자가 좀 풀렸습니다. 등자가 이제 풀린 것이 아니라 등자를 끼워야 되는데 왼쪽 다리가 이제 빠지는 바람에 마필하고 이제 기수하고 조금 이제 호흡적인 측면이 좀 안 맞아가지고 중반부터 마필이 조금 폭주성의 경주를 하면서 초중반에 힘을 많이 좀 소진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 8번 미라클 보이가 지난번처럼 무리하지 않는 전개. 미라클 보이는 뭐 선입도 가능하죠. 데뷔전 때 분명히 선입도 가능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뭐 3번 포비 서페이스 보내주고 곱게 한번 쫓아가다가 라스트 한 발을 제대로만 쓴다면 충분히 이번에는 입상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8번 마 미라클 보이 29주에서 상당히 좀 고가에 도입을 했던 그런 마필로 보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번에는 뭐 어느 정도 뛸지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는 마필인데 바로 2번 마 바다 마을입니다. 뭐 주행 검사 때부터 이제 보여준 게 뭐 05초밖에 분명히 없는데. 사실 뭐 조교도 좀 약하고 그래서 믿음은 좀 떨어집니다만은 마필 자체가 그 발 쓰는 거나 이런 게 상당히 좀 부드러운 그런 모습이라서 글쎄요 뭐 출발이 안 되니까 빠른 마필들 뭐 이긴다고는 제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이번부터는 아마 변화가 좀 시작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이번 마 바다 마을을 뭐 복숭식이나 까지는 몰라도 한복숭식에서는 한번 배당으로 한번 안고 가고 싶은 마필이 되겠고요. 자 다음 경주 제주 3경주입니다. 한라마 1군 핸디캡. 뭐 이번 편성은 한라마 1군에서는 한 중위권 정도? 네. 중상위권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강자들을 좀 피한 그런 편성인데 자 일단은 뭐 축으로 어떤 마필을? 네, 저는 뭐 직전 레이스에서 많은 인기를 끌면서 너무 늦은 이제 출입으로 일관을 했던 이번 이제 3다 성수란 마필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유마필은 보면 한번 입상했다가 한번 빠지고 또 한번 입상했다가 한번 빠지고 이번에는 이제 전력 승부가 예측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1위로 팔렸지만 너무 늦게 올라왔다. 재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추입이 늦었지만 뭐 막강 이 뒷심 면에서 봤을 때는 이번 3다 성수가 뭐 1610m 거리 자체는 줄어들었지만 충분히 자력 추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2번마 3타 선수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전에 그 이변이죠. 담덕이. 예. 이제 늘어난 거리에서 남들이 이제, 이것도 이제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죠? 예. 옛날에 담덕이랑 마필이 선행마가 아니었는데 한 세 번을 갔다가 이제 선행권에 뛰다가 무너지면서 지난 구경주 인기 못 얻었을 때 선행으로 가서 그냥 꽂아버렸는데 이런 마필들은 거꾸로 1610m 거리 줄면은 좀 불안한 면이 있는 그런 마필로 보이고 뭐 제가 좀 보는 마필은 이제 3번마 그 제갈량이 되겠는데 뭐 다른 거는 뭐 크게 적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도 뭐 벌써 이제 6살짜리 마필이고 그런데 왠지 그 지난번에 그 문성호 기수 타가지고 좀 못한 게 눈에 자꾸 걸려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좀 구미상으로 한번 가볼 수 있는 구미 아니냐 이렇게 해서 배당으로 3번마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6경주는 아까 메인 승부로 예. 말씀을 드렸고 7경주입니다. 아, 1700이죠? 예. 자, 요 편성도 강축은 없다고 보여지는데 예, 조금 이제 팔릴만은 눈에 보이고요. 예. 어떤 기수들이 좀 의지를 가지고 이제 강하게 가주느냐 뭐 이런 게 이번 경주의 어떤 포인트가 되겠는데 자 어떤 마필을 주목을 해요? 뭐 직전 레이스에서 뭐 인기 1위로 팔렸던 말이죠. 8번 컨트리 드리며 요마필이 왜 못 뛰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지난번 이제 경주 자체의 페이스가 좀 상당히 좀 빨랐습니다. 이 마필이 그 전 경주까지는 조금 느린 페이스를 뛰면서 자기의 페이스에 맞게끔 승부를 걸어가지고 이제 막판에 이제 뚝심을 이제 이끌어냈던 마필이 되겠는데 직전 경주는 이제 게이트도 외곽이었었고 초반부터 앞선 자체가 빠르게 끌고 가니까 최범명 기수도 좀 당황을 하면서 외곽에서 강하게 초중반에 좀 밀면서 무리를 했습니다. 자 무리를 하니까 역시 자기 페이스에 안 맞아가지고 이 8번 컨트리 드리머가 마지막에 전혀 걸음이 나오지 않으면서 이제 졸전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 경주 자체의 페이스가 빠르지가 않습니다. 페이스 자체도 빠르지가 않고 이렇게 쭉 보면 알겠지만 특별히 이제 순발력이 빠른 마필이 없죠. 제가 봤을 때는 이 8번 컨트리 드리머가 아마 이번 경주에서 기습 선행까지도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8번 이 컨트리 드리머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 7주 만에 출전인데 뭐 병합 쪽에 때 보니까 상당히 의지를 좀 많이 보인 것 같고 저는 좀 복병권에서 그 4번 막 환희바람을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최근에 그 두 경주가 이제 그 완전 바닥까지 밀리면서 그 어떻게 보면 탐색이라 볼 수 있고요. 또 마체가 좀 작은 마필이라서 최근에 그 체중도 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인데 편성 자체가 뭐 그렇게 빠르지는 않은 그런 편성으로 보이고 또 이 마필이 그 1700에서 그 상당히 강점을 보였던 게 작년에 7월, 7, 8, 9월에 연속으로 2착, 3착, 3착을 세 번을 한번 왔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 아마 좀 강도를 좀 많이 올리는 그런 모습이고 또 23조 마방도 굉장히 침체했다가 최근에 그 복병마들을 이제 한 마리씩 입상을 시키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서 어떤 마방의 어떤 변화를 봐서라도 3번마 환희바람은 배당권에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편성을 만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8경주 국산 4군 자 요거는 그냥 일반 경주죠? 예, 일반 경주. 예, 예, 1300입니다. 좀 거리가 줄어 있는데요. 자, 어떤 마필을 주목을 해요? 네, 제가 이제 이번 8경주를 제가 주중에 좀 분석을 했습니다. 좀 나오는 마필들을 좀 추려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복기도 하고 암체 과연 어떠한 마필들이 붙을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했던 레이스가 되겠는데 능력은 나와 있다. 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 8경주에서는 뭐 그렇게 이변 쪽 보다는 인기만 안에서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게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레이스에서 축으로 보는 마필은 뭐 현장에서도 강력한 대가리로 팔리겠죠. 3번 실크 포리스트. 자, 요 마필이 이제 직전 레이스에서 왜 못 뛰었을까? 초반 발주 자체는 괜찮았는데 나오면서 양 좌우측에 있는 마필들에게 진로가 막혀가지고 뒤로 쭉 빠졌다가 마지막에 늦게 추진을 해가지고 이제 3착을 했습니다. 정상적인 발주를 끊고 만약에 방해를 받지 않고 뛰었다면 아마 이 실크 포리스트가 지난번 경주에서는 상당히 좋은 성적도 가능했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 이 라피드 블리시라는 마필이 이 체중이 상당히 좀 많이 좀
빠진 상황에서 나왔죠. 네. 그래서 이제 나피를 불리시 명성에 걸맞지 않은 그런 모습 속에서 가까스로 이제 우승을 했는데, 자, 그때 당시 이 실크 포리스도 사연이 있었던 마필인 만큼 이번 경주 충마로서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3번마 실크 포리스도. 자, 그리고 이제 적임기수 안장이죠. 2번마 실버캐. 네. 10월 27일 날 선입으로까지 붙여서 갔던 걸음인데, 지난번에 뭐 완전히 바닥에서 늘어져 있던 마필이라서 좀 인기마로 팔릴 거고, 저는 그 1번마 어맨더를 좀 이번에 이제 추천을 드리겠는데, 이 마필도 이제 깜짝깜짝 한 번씩 그 걸음을 좀 내주고 있는데, 뭐 최근 들어서 아마 가장 그 조교 강도를 좀 올리고 있어서 이 1300 거리 편성에 맞는 마필은 아니에요. 사실은 한 1400이나 1700 조금 이제 걸음이 좀 거리가 좀 늘어야지 유리한데, 전체적으로 어떤 상대적인 어떤 조교 패턴의 변화는 1번마 어맨더 쪽에서 오지 않았느냐, 이래서 1번마를 좀 한번 배당권에 연결시키고 싶은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구경주 전천 의원 메인 승부를 하셨고, 10경주입니다. 이건 제가 추천 경주로 준비를 했는데요. 자, 이번 10경주도 뭐 약간 좀 인기권의 마필이 조금 몇 두가 좀 우세한 어떤 그런 편성으로 보이는데, 일단 거리가 1700이기 때문에 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혼합3군이 이번 주에 그 출전마가 많지가 않아서, 또 하나 이제 국산마가 한 4마리 정도, 3번마하고 6번마, 7번마, 11번마 이 4마리가 국산마가 출전을 했기 때문에, 뭐 이 국산마가 입상하기는 좀 힘든 편성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그 중에 이제 그 이번 편성을 딱 이렇게 기수 탄 거 보면은 18조, 뭐 34조, 6조, 그 다음에 뭐 보면 4조, 그 다음에 21조도 있는데, 제가 보는 마필은 하여튼 이 좀 연대 관계에서는 좀 자유로운 마필이에요. 그래서 막 그 마필이 이번에는 조금 더 뛰지 않겠느냐, 좀 그렇게 봐서 아마 좀 안 팔리는 마권 쪽에서 충마를 잡아서 인기마 쪽에 붙이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일단 이 10경주도 제가 좀 덜 팔리는 마필을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경주 혼합이군 핸디캡 8마리 떨컥 나왔는데요. 이 박태종 기수가 2번을 안 타고 이제 7번을 탔어요. 예. 3번마에. 지금 축은 어떻게 봐요? 2번, 7번, 3번, 8번 이 4마리가 팔리나요? 뭐 2번, 7번이 아마 현장에서 깜빡이로 팔리고, 좀 1번 인디언 오퍼가 또 조경호 기수라는 점에서 좀 더 많이 팔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쪽으로 보고 있어요? 네, 저는 이제 2번, 이제 7번 왕성이 물론 이제 최근 이제 두 번의 레이스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승군전을 맞이하고 있고, 또 박태준 기수가 원 갤러퍼에 안 타고 이제 7번 왕성에 기승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번 이 원 갤러퍼란 마필을 이번 경주에서 이제 축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이번 경주에서 원 갤러퍼가 황순도 기수가 최근 들어서 상당히 이 그쵸. 배당을 좀 많이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행 선인마, 뭐 취입도 아니고 선행 아니면 선인마에 타가지고 배당을 계속 이제 매주마다 이제 터뜨리고 있는데, 뭐 원갤러퍼는 지금 인기마로 팔리고 있다는 점에서는 뭐 배당의 메리트는 없지만, 이번 레이스에서 역시 강력한 선행 예상이 되죠. 직전 레이스에서는 선행을 나서지 않고 그때 당시 이제 그랜드 라이너가 선행을 나와가지고 이제 배당을 터뜨렸던 그러한 경주가 되겠는데, 그때 뭐 의도적으로 선행을 안 나갔습니다. 선행 안 나가고 맨 후미, 중후미권에 있다가 뒤늦게 추입으로 날라 들어왔는데, 또 이러한 마필이 또 앞선에서 이제 경주 자체를 전개를 하면 더 뛸 수 있는 그러한 또 능력도 이끌어낼 수가 있다는 점에서 2번 원 갤러퍼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 갤러퍼. 그리고 이제 3번 말 라이트 이어엠이 이게 점핑이에요. 사착승군이에요. 이 사착승군 지금 사착승군 같아요, 이게. 그죠? 예. 2월 달부터 이제 시행이 된 그 4, 5착승군까지 이제 늘어났는데, 예. 제가 좀 보면서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뭐 제가 시간상 좀 확인을 못 했는데, 핸디캡에 나온 거 봐서는 이제 승군을 했겠죠, 아무래도. 예, 사착승군 맞아요. 사착승군 예. 했죠, 지난번에. 예. 좀 아주 불미스러운 사착승군인데, 뭐 그런 면에서 일단 이빠이 갈 것 같고, 그리고 7번마 왕성도 직전 경주 때 이제 선행을 안 가고 선입으로 뛰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원갤로퍼 보내놓고 따라가면은 안 된다고 얘기하기는 좀 편성이 좀 약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12경주 국산이군 1300. 또 1300이에요. 축을 어떻게 봐요?
저는 이제 13번 풀룸 파티를 축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1번 돌풍강호가 현장에서 가장 많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여지는데, 13번 풀룸 파티도 뭐 순발력을 비교했을 때 보면 뭐 전혀 다른 마필에 비해서 순발력이 뭐 떨어지는 마필도 아니고, 그리고 요 마필은 뭐 1800까지 뛰어봤던 그러한 전례도 있고, 요번에 뭐 부담량이 상당히 좋죠. 51kg를 지금 51.5죠. 51.5를 부중을 달고 뛰는데, 뭐 공백기는 가지고는 있지만 예전에 이 풀문 파티가 뛰었던 그러한 모습을 상기를 해본다면 뭐 1300 게이트 불리하고 공백 있고, 불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기의 능력을 이끌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13번 풀문 파티. 왜냐하면 최근에 그 1번 마 돌풍강호나 또 2주 만에 나오는 여의골드나 이런 마필들은 최근에 이제 연속으로 좀 힘을 쓰면서 어떤 그 짧은 거리에서 너무나 이제 그 어떤 체력의 소진이 좀 있었다고 보면은, 역으로 풀문 파티 같은 경우는 어떤 장거리 쪽에 조금 어울리는 마필이지만 단거리 때도 충분히 자기 능력을 보였던 마필이기 때문에 약간 전력의 비추, 그 다음에 뭐 감량의 이점, 이렇게 본다면은 13번만 풀문 파티 뭐 충분히 한번 입상권 도전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쪽에서도 접근이 상당히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풀문 파티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저는 그 기수 쪽에서 지금 보는데 4번만 블레스가 조금 뭐 능력은 좀 떨어진다고 이렇게는 보겠지만은, 역시 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차원에서 공백 후에 중장거리 이제 1400, 1200을 뛰었는데, 지난번에는 뭐 워낙 뭐 안 되는 그런 편성이었는데 이번에 준비가 좀 지난번보다는 좀 더 착실하게 되지 않겠느냐, 안 왔겠느냐, 이렇게 봐서 하만식 기술하면은 한번 또 역전으로 한번 선입권에서 붙어서 이빨이 몰아준다면은 뭐 그 어떤 이변에 어떤 변수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4번마를 이변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그 몇 경주는 그 접해당 막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편성이 있지만은, 또 절반 이상의 편성이 어쩔 수 없이 팔리는 그런 막건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그죠? 기록상에 별 차이도 없는데 그렇게 팔릴 수밖에 없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그런 편성에서 한번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시면서 배당으로 접근하신다면은 의외로 좋은 소득이 있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서 토요경마 해설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